아, 너무 맛있어. 칼질을 멈출 수가 없네. 무슨 까나리 액젓 맛이 나. 나는 딸기잼, 사과잼. 아니, 좋아하긴 해. 블루베리잼. 사과잼 좋아. 네! 좋아합니다. 근데 난 잼보다 버터. 딸기잼, 무화과잼 좋아해요. 무화과잼. 전 딸기잼. 어우, 당연하죠. 어. 저는 카야잼 되게 좋아해요. 나는 식빵에 딸기잼을 발라. 얇게 바른 다음에 치즈랑 계란 후라이랑 그런 다음에 거기다 케첩을 촉촉촉촉 뿌려서 딱 덮어. 그거 이거 진짜 맛있어. 햄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마요네즈. 어, 그렇지. 햄이나 치즈가 들어간다면은 이제 약간 케찹 뭐 이런 애들. 마요네즈. 이런 애들. 마요네 그래 마요네즈 그래 마요네즈. 오늘 맛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커피 가져가라고 하고 맛있고 꼭 챙기라고. 못 맥힐까 봐. 누텔라. 아, 어제 웃기 운동을 너무 많이 했더니 근소지로만 안 되는데. 닭가슴살로 만들죠. 세상에. 이거 100점 아닌가? 이거는. 예스, 누텔라. 누텔라, 초코, 초코, 누텔라, 누텔라, 누텔라 너무 좋아. 누텔라 10점 만점에 10점이야. 아니, 10점 만점에 100점이야. 이거 완전 악마잼이야. 이탈리아. 이태리구나. 맛있어서 먹다 보면 살이 디룩디룩 찐다는 그 누텔라. 어, 근데 왜 반을 잘라? 하나 통으로 드실 생각이셨는데. 역시. 아니. 저는요 실제로 봤어요. 이거를 3일 동안 먹었는데 살이 찌는 현상을 봤어요. 아 진짜? 진짜로. 진짜 애가 쪘어. 제대로 쪘어. 아 다이어트 중인데. 칼질을 멈출 수가 없네. 진짜 맛있겠다. 눈 아빠야. 아 향기증. 아 싸. 나는 누텔라 바를 때 이 꾸덕꾸덕한 느낌이 너무 좋아. 아우 아주 많이 더 발라주셨어. 그래, 듬뿍듬뿍 발라야 되거든요. 왜냐 누텔라가 또 비싸. 또 비싸서 이렇게 또 많이 많이 먹어줘야 되고. 저는 근데 진짜 식빵에 누텔라는 잘 안 발라 먹어요. 물 마시고 싶어져. 빨리 먹고 싶으면 빨리 발라줘. 아직도 안 발랐어. 아 다 발랐어. 어우 당돌아. 맛있다. 스트레스 풀려. 달고 달고 또 달아. 아 근데 이거 너무 달아. 씹으면 씹을수록 좀 무거운 단맛이야. 맞아 맞아. 나는 완전 초코는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진짜 당 딸릴 때 아니고서 웬만하면 안 먹는데 얘는 완전 초코 맛보다는 바닐라 맛이 코코아 맛이든 헤이즐넛 맛이든 다른 초코의 맛을 도와주는 게 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최고야. 저는 아쉬움을 남기기 위해 8.5. 난 8점. 8점. 난 10점 만점에 20점. 진짜? 이거는 진짜 완성식품이야. 완전 식품 아니고? 날 완성시켜줘. 아. 너무 좋아. 카야잼. 우와! 카야 토스트! 진짜 맛있잖아. 아! 대박! 이거 카야 카야야, 카야. 카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카야잼은요 어디에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기분 좋은 소리 내주세요. 아, 아, 이 향이 카야구나. 카야가 뭐냐면 되게 아 그냥 먹어야 돼. 맛있어. 쌈장처럼 생겼어. 되게 부드러워. 쌈장. 크니까 약간 진짜로 강된장 이런 느낌 나요. 흑설탕 막 되게 녹여놓은 것 같은. 또 반할지도 몰라. 저는 이 카야잼을 되게 좋아해서 예전에 싱가포르 갔다 와서 인터넷으로 시켜 먹었었어요. 듬뿍듬뿍. 느낌 좋은데? 피곤해. 하나, 둘, 셋. 여러분 이 카야 토스트를요 그 계란 반숙에 간장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 그럼 거기 찍어 먹으면 단짠 대박이야. 먹어보세요. 하나 둘 셋 짠. 오빠 지금 신났네. 더 발라야겠어요.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고 어떤 맛이 아닌데? 맛이 없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없어. 요거만 먹지 말고 나는 버터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 근데 얘도 맛있어. 얘 되게 달달해. 초코 단 거 말고 설탕 단 거. 맞아 맞아 설탕 단 거.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난 약간 맛이 안 느껴지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그리고 얘는 맛있다. 입에 되게 많이 남아있으면 얘는 그냥 깔끔해. 근데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이게 달달하면서도 약간 담백하기 되게 가벼운 단맛이라서 진짜 계속 퍼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단 거 되게 좋아하는데 단 거 좋아하는 사람 기준에선 달지도 않고 살짝 깔끔한 맛? 넌 이거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만점에? 8.5. 오 얘가 더 높아? 응. 나는 8점. 전 10점. 진짜? 그 정도야? 나 8.5점.
20점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왜? 왜? 내가 뭐 무슨 일 있었어? 이제 이성적으로 돌아왔네? 아까 약간 슈가쇼크 와가지고 누텔라 먹고 슈가쇼크 잠시 왔어가지고 나는 이 누텔라랑 칼잼 하면은 칼잼을 사. 나도 그럴 것 같아. 이건 너무 무거운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단맛을 즐기면서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다. 프로틴이에요? 페인트 아니야? 페인트? 마시멜로우 플러플레. 우와! 처음 본다. 이거 가벼운 거 보니까 이건 같이 먹었나 본데? 우와, 냄새 봐. 와, 이 냄새 단내가 진짜 그냥 코를 약간 찌르는 느낌? 이거 근데 되게 찐득찐득하다. 진짜 마시멜로 같아. 진짜 맛이 없을 수 없는. 오늘 좀 행복하다. 그래, 제대로 된 음식 같은 거 먹는데. 나 약간 지금 두려워. 저 마시멜로 맛.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봐라. 진짜 달다. 그냥 진짜 마시멜로다. 딱 그 맛이네. 초코바이 안에 있는 맛. 이건 빵이 뜨거울수록 더 맛있을 것 같아. 약간 화장품 맛도 나고. 가공 엄청 시킨 맛이지. 형은 가벼운데 맛은 좀 무거워. 난 개인적으로 누텔라 보다 더 좋아. 저는 이거는 4점을 주겠습니다. 난 3점. 6점. 난 5점. 진짜 박하다. 나는 왜 맛이 안 느껴지지? 근데 이거 맛 안 느껴진다고 해서 이만큼 바를 수 없잖아. 그럼 진짜 이... 내가 마시멜로가 될까? 메이크 아닌데? 빨리 말해줘요. 왜 설명 안 해줘요 빨리? 우리 창피당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훗! 자, 말마이트? 생긴 건 약간 꿀단지? 영국에서 주로 빵에 달라고. 왜? 아니 무슨 말인지 물량 냄새 나. 꿀향 난다, 꿀. 건정 냄새 나. 약간 그런 것도 나. 근데 되게 진한 꿀 냄새야. 꿀같이 생겼어. 왜? 아, 이거 뭐지, 이거? 알보치 냄새 나. 야, 된장이랑 고추장 섞은 냄새야. 야, 이거 그거 같은데? 감기 물량? 예거. 아니. 감기 물량인데 갑자기 예거가 나온다고? 예거! 독일에서 그냥 그 약으로 먹어. 오. 진짜 완전 꿀. 먹을까요? 아, 이거 무슨 맛인데? 그래도 기왕 먹는 거 꽉 채워서 먹어봐야지. 그래, 너는 꽉 채워서 먹어봐. 누나 거야. 와, 야, 근데 이거 진짜 잼 안 같고 음식에 들어가는 그런 거 같다. 우와, 짜! 혀가 알라래, 아파. 내 안에 바다가 들어갔어. 아파. 어? 먹어봐. 먹으면 아픈 맛이야? 아, 진짜 먹어봐. 까나리액 짠맛이 나. 아, 근데 이거 진짜 짜다. 이게 근데 소금의 짠맛만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이 세상에 짜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약간 그 향신료 느낌도 나고. 근데 이게 왜 앙바이잼이죠? 이건 나빠서 앙바인 거예요? 딱 처음 먹었을 때는 약간 빨간 약 먹는 맛. 딱 혀에 딱 넣자마자 빨간 약의 그 향이 확 올라오면서 뱉게 돼. 아, 그냥 맛이 없어. 근데 나는 이거 나쁘지 않았어. 나빠. 아니, 넓게 발라 퍼보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몇 점? 0.5점. 나 솔직하게 얘기해. 0점. 아니, 먹을 수가 없던데, 약간. 약간 먹을 수가 없어서 저 1점. 1점 드리겠습니다. 후원 인심으로다가. 나는 5.5점. 우와. 얘가 5점. 얘 6점이라며. 바꿨어. 이야. 매매미야. 이것도 코코넛이네.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나? 오락하기에서 온 거예요? 너 코코넛 좋아해? 나 코코넛 안 좋아해. 나도 안 좋아해. 일단 제형부터 불합격. 왜? 얘거랑 이거 카야랑 비슷해. 카야는 내가 아는 애잖아. 되게 달콤한 코코넛 냄새가 많이 나.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난 약간 저 카야 잼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 생긴 거 봐! 좋은 비주얼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 화장품 같아. 야, 이거 해줘야지. 발리는 거 그거 같다. 생선살 갈아가지고. 갈은 거. 첫 맛은 짠데 그냥 코코넛이 씹히는데? 괜찮은데? 고소한데? 설탕이 좀 들어간다 그냥 단맛이 좀 있네. 생각보다 맛이 안 까네. 생각했던 그 코코넛 맛. 그리고 동준이의 점수는? 6. 1점. 입은 됐으니까 1점, 이건 입을 못 됐으니까 0점. 짜면서 좀 텁텁해. 나는 3. 왜? 난 텁텁하지 않은데 짠데 끝에 갈수록 느끼해. 그래서 저는 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주네. 또 먹는 거에 더 단호하신데 우리 하은이.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우와, 로터스잖아. 비주얼도 마음에 들어. 이거 까자잖아, 까자. 칼로리 존나 높을 것 같은데. 칼로리 좀 보지 마. 2000. 보지 말라고! 딱 그 커피 과자 향 딱 난다. 이걸 잼으로 먹어보기엔 또 괜찮은데? 너무 좋은데? 근데 비주얼은 안 좋아요. 된장 같아요. 이게 잘못 보면은 사실 말하지 말아요. 뭔지 알죠? 흠치 잘못 보면 약간 아 된장. 된장. 아 맛있어. 맛있는 냄새다. 가자. 지가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서둘적이지? 야 안에 과자가 들어있는 거 같아. 아까 여기 크런치라고 했잖아. 아 못 봤어. 내가 읽었잖아. 못 들었어. 내 말 안 들어? 뭐라고? 저 파트도 바꿔오세요. 아 너무 맛있어. 그냥 이거 과자 먹는 것 같아. 이야 맛있겠다. 이건 진짜 커피랑 먹어야 돼. 맛있다. 드디어 우리 미소를 찾았어. 누텔라보다 더 숟가락으로 퍼먹기 좋은 아이인 것 같아. 까자처럼 씹히는 것도 있고 하니까는 그냥 퍼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내가 또 과자를 빻아가지고 해서 만들었을 법해. 뒤로 갈수록 더 맛있어. 근데 그 커피 과자도 계속 까먹다 보면 계속 먹게 돼. 맞아, 중독성. 이것도 근데 그런 것 같아. 이거 약간 내가 좋아하는 카레랑 견줄 수 있는 건데. 난 이거 9점. 난 8.5. 누텔라랑 딱 비슷해. 그럼 너 몇 점이야? 7점? 9.5점 드립니다. 쟤는 20점 고 응. 아니 10점 줄라다가 섭섭해하겠다 약간. 맛있다고 그렇게 처먹고서는 반도 안 되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오. 잠깐만. 이거랑 왜 비슷해? 아 이거랑 너무 똑같잖아. 나 먹기 싫어. 생긴 거 이쁘게 생겼어. 어, 초코 같아. 스탱벅스에 파는 초코 푸딩 느낌 나지? 아, 어. 뭐야, 왜 그래? 이거 아까 그 냄새인데. 와 냄새. 아, 그냥 소금 붙인 거 아니야? 자, 다음 거. 저는요, 저는 이거는 1점 드리겠습니다. 0.8점 다. 벌써 아파. 어. 더 아파? 이게 야, 뭔지 떠올랐다. 이거 고양이 약 냄새랑 똑같아. 어 최악이야. 어 냄새부터가 최악이야. 냄새 점수 마이너스. 아 그만해. 나는 이거 맛있다고 먹는 사람인데. 개인 취향이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존중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아 내 취향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존중해줘. 야 내가 너한테 막 야 어떻게 그걸 먹냐 이렇게 안 하잖아. 됐네 지금. 아 이거 무슨 맛있네 이거. 그 액젓 알지? 응. 그 쓴 액젓, 멸치 액젓 같은. 근데 되게 짜고. 써! 응. 약간 포마드 제형. 향기증 난다. 진짜 약같이 생겼다. 솔직히 한 입에 넣고 싶은 맛은 아니야. 하지만 넣어보겠어. 얘가 더 맛있어. 더 진해. 근데 이거랑 유사한 맛을 느끼려면 고추장을 식빵에 발라봐도 그건 맛있겠다. 그건 맛있지. 아까 내가 얘가 0.5였나? 두세 배 진하니까 마이너스 1점. 난 얘랑 똑같이. 5.5점이었나? 응. 나도 이거 1점 줄래. 저는 이거 빵점. 제 스타일은 아닌 걸로. 아 근데 진짜 너무 짜다. 원래 잼은 단 거 아니에요? 달아야 잼 아닌가? 말레이시아 코코넛! 스무드 앤 크림이라고 써있네. 얘는 왠지 되게 되게 코코넛이 강할 것 같아. 어, 얘는 되게 예쁘게 생겼다. 어? 얘 이게 좀 더 바삭 코코넛이다. 그거 아니야? 초콜릿 중에 과자 섞여있는 그런 밀크 초콜릿.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냄새? 그 코코넛 화장품에서 나는 냄새 그대로 난다. 와 이거 너무 화장품 아니야? 그니까 이거 화장품. 사실 화장품인 거 아니야 이거? 식용 맞아 식용? 드럽게 한 발이네. 드럽게 한 발이 너무 싫어. 아자 코코넛. 얘가 더. 첫 맛은 내 스타일인데 끝에 가면 갈수록 이게 확 텁텁해지는데? 그 분유 우유 맛이 너무 강하다. 맞아. 분유 맛 그런 맛이다. 근데 맛있어 나는. 아, 맛이 없진 않아. 나는 제 4점. 내가 몇 점이었지? 6점이었나? 응,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얘 5.7. 아쉬운 게 이거 하나로 만족해. 저는 5점. 난 5점. 6점. 오빠 점수 치고는 되게 높은 거 아니야? 이건 빵점 줬잖아. 형 그래도 입에 들어가.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계속. 우리 진짜 맛이 안 듣는다. 하나, 둘, 셋.
진짜 보들보들 폭신폭신 다 해요. 난 진짜 마시멜로 싫어하는데 좋아하게 만들어. 난 진짜 카야. 근데 이거 자꾸 생각난다. 카야가 그렇다니까? 스텔라는 그 무엇도 이길 수 없어. 진짜 사장님 복 받으실 거야. 복 받고 계시겠지. 그치. 수익으로. 과자를 좋아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좀 딱딱한 거? 이거는 잼이니까 발라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좋은 거 같아. 아예 그 과자 맛이 나는데 그 과자보다 좀 더 달아. 아, 했다. 맛있긴 해. 맛있는 건 인정. 태아. 태아, 너무 고르기 힘들어요. 다시 아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나 손이 두 개나 가. 나도. 나 그 두 개 중에서 고민하고 있어. 두 개 중에서 하나. 코카콜라 맛있다. 노란 뚜껑이 별로네. 얘는 얘보다 맛이 약해서 난 얘가 더 별로. 얘는 맛이 강해서 얘보다 나. 난 얘가 강해서 별로. 저는 뭐 사실 카야를 워낙 좋아하긴 했었어서 저한테 마음에 이제 영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함없는 걸로. 항상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정말 피디님들에 대해 존경심이 신기해. 이런 걸 도대체 신기하다. 어디서 났는지 시장조사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본인들 안 먹을 거라고 이렇게 막 갖다 놓고 막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네, 저희 이렇게 8가지 이상의 잼을 먹어봤는데 솔직히 딸기잼 베이직하게? 그러니까 그게 왜 이제 베이직한 잼이 됐는지가 이해가 팍 되는 거지. 근데 왜 악마의 잼이에요? 중독적으로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냥 악마인 것 같아. 다 먹어보니까 카야가 진짜 최고인데? 카야가 자꾸 찾게 되는 맛. 그리고 변형을 시켜서 먹어도 맛있어. 알았어, 노른자에 꼭 먹을게. 노른자에 꼭 터쳐 드셔봐야 돼요, 진짜. 오늘은 그래도 맛있는 게 많았어. 오늘은 음식 리뷰 처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 앞으로 이런 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치즈 그딴 말고. 왜 치즈도 맛있었어. 맛있었어. 이거 맛있게 먹는 방법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진짜. 어떻게 해 먹어야 맛있는지 진짜 이거 꼭 궁금해서 그래요. 맛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가 어디 가서 이런 거 먹어보겠어. 빨리 감사하다고 얘기해. 감사합니다. 아이피처스 사랑합니다. 잼에만 발라줘. 그건 잼에가 아니잖아. 반대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너무 말이 많지? 알면 됐어. 그래.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봤다. 어떻게 봤어? 빵 먹고 있지 않았어? 야, 무섭게 왜 그래?